22년 전 아버지들은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실종된 아이를 찾아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. 작은 트럭 한 대에 다섯 아버지가 때로는 그 이상 매달려 눈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눈물로 호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아이를 봤다는 제보를 따라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는데요. 번번이 허탕을 쳤지만 그래도 제보라도 있는 날엔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. 하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와 장난 전화는 경찰의 수사에 큰 혼선을 가져왔고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. 10만원만 요구합니다. 돈이 어디 있는데 그래? 그거 갖춰줘라고. 어떻게 믿습니까? 니네 이름 뭐고? 김정식. 장난전화가 아이가. 장난전화 하면 안 된다. 된대. 장난전화 하면 안 돼. 알았지? 된대. 신고받고 가면서도 이거는 아니다. 느낌에서도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. 가보면 역시나, 아이고, 그래,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더라고.